스탠딩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 성인은 근데 뭐야? 내 옆에가 있지. 내 옆에니까 뭐야? Next to me. 그러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하고 나서 뭔가 뒤에 붙었네? 그럼 얘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뒤에서 꾸면다고 했지? 뭔가 붙어 있으면 뒤에서 꾸면 됐잖아. 그러니까는 주어 다음에 뭐라? standing 얘가 여기다 써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알겠어? 그래서 주어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꾸며줍니다. 서 있는 standing. 그래서 the boy standing next to me 그 다음은 is 주어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쓰는 거잖아. 주어 동사 그지? is my brother. 자, 그래. 요거 두 번째 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봤냐? 자, 너는 봤냐? Did you see? 자, did you see 하죠? 보다가 그러니까 보다가 그지 뭐야 일반 동사 음이니까 두더지 근데 이거 과거니까 did you see 그래 너는 보았니 그다음 뭐 써야 돼 그래 뭐를 개를 근데 뭐야 어떤 게 도로 위를 달리는 게 보니까 길잖아 그러니까 얘가 뒤에서 꾸며주겠지. 여기서는 이제 뭐 솔직히 여기서 더 써도 틀린 건 아니거든. Did you see the dog? 원래는 좀더 더가 많아. 뭐 더그 했던 a dog 그다음에 달리는 running 뭐위 on the road.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나는 받았다. 항상 주어 동사. 나는 받았다. 뭐를 편지를. 근데 영어로 쓰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자, 이거는 뭐야?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표시하고. 자, 얘가 명사고, 얘가 이제 그 현재 분사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때 있죠. 분사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요럴 때 여기에 생략된 게 있다. 진명아 이것을 하고 생략된 게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너희 학교에서 몰라 이거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 고등학교에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가 이게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주격 플러스 B 주격 플러스 B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야, 너희들 1학기 때 1학기 시험 범위 관계되면 다 나왔었지. 그때 주격 플러스 B 생각할 수 있다 나왔었지. 시험 범위였죠? 그게. 그래. 그래서 주격 플러스 B가 생각돼서 B 동사 뒤에 ING 아니면 B 동사 뒤에 PP 되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 아무튼 볼까?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하고 너희들 문제 풀어오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중요해. 이번에 시험 문제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이거 두개 지금 싸우는 거 했죠. 그런데 여기 현재분사랑 동명사랑 이렇게 싸울 수 있다. 그럼 현재분사 설명했고 동명사는 그러니까 둘다 ing죠 한마디로. 둘다 ing. 근데 ing가 둘이 다르지. 동명사는 당연히 뭐야 얘는 명사처럼 쓰여 명사지. 얘는 명사고 현재분사 뭘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형용사냐 명사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 그러면 ing가 명사라는 것은 알죠? 한마디로 주먹보. 주먹보 자리에 쓰인 ing는 다 이제 동명사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얘는 겉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동명사는, 그지? 자, 여기에서, 기본은 적었네. 여기에서,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아마 너의 영어 여자 여중은 프린트로 나올 거야. 자, 이거 구분하는 거. Sleeping baby. 얘랑 Sleeping bag. 요거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설명 마무리합시다. 자, Sleeping baby. 여기 ing, 여기 ing. Sleeping 똑같아. 그지? 그런데 달라. 여기 ing, sleeping baby. 여기 ing는 뭐야? 현재 분사야. 얘는 현재 분사지? 왜 현재 분사야? 꾸며주니까. 그리고 얘가 자고 있는 아이지. 자고 있는 아이. 그지? 자, 근데 이거는 sleeping bag은 뭐야? 침낭이죠, 침낭. 잘때 이렇게 하는 침낭. 자, 얘는 동명사야. 얘가 꾸며주는 게 아니지. 가방이 자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 ing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야. 어떤 용도로 쓸 때는 동명사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구별하는 거. 자, 그러면 너희들 이거를 풀어와. 풀어오는데, 지금 12까지인가? 아니, 11까지거든? 그래. 내일까지 풀어오고. 푸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분산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지금 알려준 그걸 가지고, 그래, 풀어오고. 자, 그리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늘, 단어는 조금 했는데 문제 조금 덜 푸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단어는 뭐 빼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다 해봐야 돼. 풀고 채점하고 질문할 거 해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먼저야. 그 다음에 시간 됐을 때 단어랑 듣기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이거 다 해오고. 질문은 저거 이어서 하고 할 테니까. 알겠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